민주당에 계시는 분들과 다른 스펙, 경력, 경험을 갖고 있으니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원했던 바기도 해요. 20대, 30대, 40대 세대에 대한 한편으로는 경고고 한편으로는 이제 응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새로운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민주당의 그 20대에서 40대 정치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제 컨셉이죠. 꼭 필요하지 않으면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루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당의 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당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가 불분명해요. 설사 민주당이 나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최소한 유능하구나. 이준석 대표는 토론에 아주 특화된 분이고 기술적인 면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일단 너무 많이 했어요. 죄송한데 이제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술, 담배를 안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좀 잘 웃어요. 웃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벌써 한참 전인 것 같아요. 시간이 당선되고 나서 당선 인사를 좀 열심히 했어요. 짧은 선거 기간 동안 못다한 선거운동을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마 이제 제가 소위 이제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과 다른 스펙, 경력, 경험을 갖고 있으니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또 아무래도 이 보궐선거라서 조금 더 관심을 받아서 이제 요 시점에 사람들이 이제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게 있을 거고 그런 경험이 다르고 경력이 다른데도 민주당의 이제 가치를 공감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원했던 바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존의 민주당의 정치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저는 당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여러 경력의 사람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당이 발전하고 그래야 더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저의 그 어떤 행보를 보고 비슷한 이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용기를 내서 민주당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기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들이 최근에 이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 의원님 본인을 포함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반성이었다고 생각하고 뭐 거기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20대, 30대, 40대 세대에 대한 한편으로는 경고고 한편으로는 이제 응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배 세대를 넘는 후배들이 나와야 된다. 맞는 내용인데 과연 지금 그러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세대 교체 좋은데 문제는 그게 물리적인 나이, 생물학적인 나이만이 아니라 기존 선배들이 갖고 있던 정치, 가치, 지향, 아젠다, 비전 이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민주당의 그 20대에서 40대 정치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좀 의문이 들거든요. 새로운 정치 세대 세력에 대한 응원, 지지 하지만 당신들이 아직은 보여줘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질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분은 지역주의 타파라는 가치를 위해서 재선, 삼선이 쉬운 고향이었던 종로를 떠나서 이제 부산으로 가시고 거기서 어려운 도전을 하셨는데 저는 뭐 그런 지역주의 타파가 정치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 노무현 대통령이 걸었던 변화의 길 아니면 과거의 관행과의 절연 새로움에 대한 추구 이런 게 되게 인상 깊고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50 총문회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일어나서 확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본 의원은 증인의 100분의 1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 고함을 치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 저 사람이 그 울분을 토하는 걸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고 뭔가 정치가 얼마나 이제 가치 있고 의미 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 회의에 임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때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랑은 다르지만 제가 갖고 있지 못한 그 무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네. 대립구조에서 일을 할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무역위원회 일도 했었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도 많이 했고 준법 경영 관련 일도 많이 했는데 상대방이 있는 데서는 제가 이렇게 온화하게 내지는 부드럽게 얘기를 잘 안 하고 뭐 감정을 실려서 얘기할 때도 있고 그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초창기 TV 토론하고 할 때는 감정을 못 참고 막 그렇게 상대방하고 싸우다시피 한 적도 있어요. 이게 편집이 된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이제 컨셉이죠. 선거 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태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이랬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루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당의 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당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가 불분명해요. 당원들도 그 다음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도 명확하지 않고 국민들은 더더욱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먼저 정해져야 우리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인 지향이 그분들을 일단은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목표 설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 두 번째는 설사 민주당이 나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최소한 유능하구나. 자기의 지지자를 위해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정치 집단이다라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거는 아 그럼 모든 정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죠. 외국인을 위한 정당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 중에 도대체 뭐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하면 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었는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뭐 개혁 법안들이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괴리가 있었던 거죠. 소위 말하는 단독 처리,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예전 기준으로 날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국민들이 아 정말 상대편이 말도 안 되게 비합리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단독 처리를 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설사 절차적인 정당성을 중요하시는 분들이 일부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저는 다수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공감대가 다행히 있어요. 일단 나이 차이가 좀 있고요. 이제는 좀 급이 다르기도 하고 당대표랑 이제 0.5선이랑 뭐 그렇기도 하고 예전에 고정 프로를 TV를 같이 해갖고 뭐 어느 정도의 교분이 있고 행사장 할 때 제가 정무비서관이다 보니까 행사장에 가면 당대표 이런 분들을 챙겨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발을 열심히 좀 들기도 했고 개인적인 교분이 많지는 않은데 민주당 입장으로는 되게 위협적인 정치인이죠.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 아니면 태도 이런 게 우리 쪽에서 볼 때 좀 다를 순 있지만 분명히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 파격적인 당대표로 안타깝지만 민주당 입장에 패배를 그 두 번의 선거에서 준 거잖아요.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민주당의 인수석 대표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민주당에 충격을 주는 정치인들이 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되도록이면 이준석보다는 더 괜찮은 정치인들을 만들어내는 게 민주당의 과제죠. 네. 이준석 대표는 토론에 아주 특화된 분이고 기술적인 면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일단 너무 많이 했어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만큼 잘하는 분이 지금 정치권에 많지 않죠. 그런데 토론이라는 게 그런 기술적인 걸 넘어서
결국은 내용이 콘텐츠가 중요한 거니까 저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박주민 의원하고는 동년배인 거죠. 한 살 차이인데 이제 대학을 이제 같은 학번으로 다녔으니까. 그리고 같은 정당에서 활동하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저는 서로 이제 응원을 하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당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40대 정치인들을 응원하는 입장이었으면 저도 뭔가 저 나름의 역할을 하고 박주민 의원과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낼 것 같아요. 성향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나도 빨리 가서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각오도 하게 됐고 또 저를 보면서 또 새로운 40대, 30대, 20대 정치인들이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제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은 전혀 못 마시고 담배는 끊은 지가 좀 됐고 박주민 의원은 뭐 거리의 변호사라서 이제 힘들게 변호사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인 노력이나 사회활동가로서의 어려움이 드러나는 것 같고 저는 좀 편하게 실내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도 요즘 제주도의 뙤약볕을 맡으면서 선거운동을 해서 얼굴이 많이 탔고 이제 계속 주말마다 제주도의 그 바닷바람을 이제 얼굴로 드러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좀 잘 웃어요. 웃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표정 자체가 이제 찡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상대적으로 좀 낙천적인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표정에서 좀 고통이 좀 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0.5선이 무슨 모임을 만들 수 있겠어요? 있는 모임에 드는 것도 그런 거고 근데 저는 글쎄요 뭐 당장 이번 전당대회까지 제가 막 목소리를 높이는 게 당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지금은 제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미 많이 있고 그래서 당장은 0.5선으로서 국정감사라든지 의정활동을 준비해야 되는데 좀 내실을 기하는데 좀 노력을 할 거고 당에서는 꼭 미래 정치를 꿈꾸는 2030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2030들을 자주 만나고 이분들의 그 어려움을 듣고 그걸 정치적으로 반영하는 일에 되게 관심을 많이 쏟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저 김한규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2030의 지지를 못 받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봐요. 저 김한규도 10년을 정치하게 될지 2년하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2030이 지지를 하지 않는다면 저 개인적으로도 뭐 재선 3선이 어려울 뿐더러 민주당도 이제는 미래가 없는 거죠. 당내에서 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지지층을 넓히는 일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불안하고 그래요. 당내에서 제가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최고위원이 되고 언젠가 더 높은 자리로 가고 이거는 정말 부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저는 나중에 김한규를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더 사랑받는데 역할을 많이 했다. 김한규 덕분에 민주당을 다시 보고 민주당을 지지하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제 과제라고 생각하고 제 역할도 그런 점에서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6월 1일 우리 제주도민의 선택을 받아 영광스럽게 제주시의회 국회의원이 된 김한규입니다. 40대 젊은 정치인인 만큼 기존과 다른 관행을 타파하는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소속된 민주당이 더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 김한규가 가는 길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글자 틀렸지만 그건 뭐 그냥 쓰셔도 될 것 같고 네.